에스콘솔과 함께하는 더킹 오브 파이터 잼 배틀 토너먼트 시즌 1인 첫 번째 2주차죠. 2주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징그레이먼트 캐스터 서한결입니다. 그리고 도움 말씀에 오늘 이성은 해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은입니다. 저희가 원래 2시에 방송 예정이었었는데 서버상의 문제로 약간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 네. 경기에서 두 팀이 올킬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그 개막식이 열리던 날에 저는 집에서 이제 생방송을 지켜봤었는데 사실 굉장히 접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각 팀의 프로 선수들이 한 분씩 섞여 있었기 때문에 네. 최소한 3대1, 3대2의 박빙이 나오겠거니 싶었는데 이게 웬걸 선봉 올킬이 계속해서 나와버리면서 뭔가 패기가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선봉장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뭔가 그 뒤에서 받쳐주는 선수들이 한 번의 패배를 이겨내지 못하고 연이어서 쓰러지는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대회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있었겠지만 물론 그 대회 경험이 적은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이라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경기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보완을 해서 왔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1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의 오늘 활약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헝그리의 바발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게시판 활동이나 홈페이지 내 미션 수행 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획득하실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이나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죠. 활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헝그랩 TV가 주관, S콘솔이 후원하는 더킹 오브 파이터즈M 배틀 토너먼트 시즌 1인데요. 자, 2014년 8월 3일부터 2014년 8월 23일까지 총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네. 우승자에게는 150만 원 상금과 준우승자에게는 100만 원, 3위와 4위에게는 60만 원씩 각각 지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팀은 프로게이머 1인과 전국대전 상위 랭커 2인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총 4개의 팀이 출전을 하게 되고요. 풀리그 방식으로 3대3 승자 연전 방식을 택하면서 동시에 각 팀 내에서는 네. 캐릭터가 중복으로는 골라질 수 없습니다. 네, 중복 선택이 불가능하고 결승전은 7전 4성 승제 엔트리전 방식으로 또 경기가 진행된다는 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자, 각 팀 내 캐릭터 중복이 안 된 만큼 다양한 캐릭터들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접하실 수 있겠고요. 네. 자, 이어서 현재까지 이제 진행 상황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막전에서 1승씩을 기록한 2팀과 4팀인데 그냥 1승이 아니라 승점 3점을 챙겨가는 올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팀과 4팀 같은 경우는 승리도 승리였겠지만 올킬로 인해서 승점 싸움에서 굉장히 앞서게 됐다는 점이 일단은 뭐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네. 특히나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 4팀의 오창렬 선수. 네,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3팀의 모든 선수들을 올킬로 마무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애쉬가 빙의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또 오늘 경기에서 오창렬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되고요. 네, 자, 오늘의 매치업까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팀과 1팀의 경기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자, 오창렬 선수가 다시 한번 선봉장으로 출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4팀 같은 경우는 오창렬 선수의 조아 그리고 신민수 선수의 쿄를 어느 정도 엔트리 교체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대로 엔트리를 배치하면서 거의 그 변화가 없는 엔트리를 구사하고 있고요. 반대로 1팀 같은 경우는 안재성 선수와 김대한 선수가 한 개의 캐릭터를 네. 그리고 김상우 선수는 세 개의 캐릭터를 모두 변경하면서 또 전폭적인 그런 엔트리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잘 되는 팀은 뭐 굳이 엔트리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안 되는 팀은 이런 엔트리 변경을 통해서 분위기 한번 반전을 꾀해봐야 되겠죠. 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2팀과 3팀의 경기인데 자, 이 팀도 많은 변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일단 강명구 선수가 엔트리 순서상으로 세 번째로 내려갔다는 것이 김효환 선수와 윤희재 선수의 실력을 한번 이번 경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검증의 장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반대로 전필수 선수 지난 경기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스크래치를 받았을 수밖에 구력이었죠, 없어요. 구력.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선봉으로 출전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내가 선봉 올킬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해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을지. 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팀의 선봉장으로 출전한 오창렬 선수 그리고 1팀의 선봉장으로 출전한 안재성 선수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창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정말 애쉬를 통해서
정말 얄미우리만큼 그렇죠 얄미웠죠. 네. 이거 뭔가 그 접근하려고 하면은 애쉬 뭐 방토지라던가 뭐 다양한 스킬들을 활용하면서 아예 견제기로 경기를 거의 지배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오창렬의 애쉬를 안재성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 뚫어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안재성 선수가 오창렬 선수의 스타일을 알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을 준비했을지 첫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역시나 시작부터 견제기로만 내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애쉬. 자 이어간데 뭔가 맥시마로 네. 준비해 온 게 있을 법도 한데 자 지금은 자 카운터 나가고요. 자 이어서 애쉬. 그렇죠. 계속해서 자 역시나 그 안재성 선수가 네.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장풍이 좋은 견제기이긴 하지만 아, 네. 아무래도 한 번쯤 빈틈이 생기게 되면은 또 맥시마에 잡기 들어가고요. 자 역시나 애쉬를 통해서 그 장풍 견제 이후에 붙으면 다시 한번 그 똥뿌리가 나왔죠.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자, 지속적인 견제 자 네. 남은 시간 한 20초간에 남았습니다. 그렇죠. 각종 네 맥시나의 캐논으로 견제를 해주면서 그렇죠. 네 카운터 공격 들어갔고 캐논 나왔을 때 아주 아쉬웠어요. 네 맥시 자 궁극기 야 막아냈고요. 자 10초간에 남은 가운데 자 아직까지는 애쉬가 네. 양성수 지금 한방 싸움이거든요. 한방 때리면 야 자 3초 자 KO 역시 오창렬 선수가 예 강하네요. 본인도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오창렬 선수의 애쉬가 지금 HP가 많이 빠진 상태예요. 네 그렇죠. 절반 이하로 체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충분히 킹으로 네, 마무리가 가능한 상태죠. 자 그리고 개막전 때 안재성 선수는 킹과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킹 역시 베덴스크라 역시나 그 킹을 잘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깔끔하게 HP 소진 없이 잘 잡아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양 선수가 뭐 동일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체력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창렬 선수의 켄슈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애쉬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너무 강렬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었기 때문인데요. 켄슈 역시 굉장히 재빠른 공격과 또 장풍 견제기가 능하거든요. 자 오히려 자 킹으로 안재성 선수가 장풍으로 견제를 하고요. 네. 자 지속적으로 장풍 견제를 해주고 있는 양 선수. 자 잡기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패턴을 바꿔가면서 공격하는 킹의 저런 공격들이 네 더블스타일 잘 막아냈고요. 자 안재성 선수가 1패 이후에 뭔가 각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 선수가 심리전을 또 굉장히 잘 활용해주고 있어서 자 비싸게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지금 점프 잘 풀고요. 자 오늘 안재성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오히려 경기를 지배하고 있고요. 자 우선은 그 오창렬 선수는 자 파워게이지 하나 모였어요. HP가 많이 소진된 상태. 자 5초 시간이 없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초피살기를 한번 적중 시켜야 되는데요. 야 시간 끌기 시간 끌기 자 안재성 선수 자 이제 약간 지략과 나온 모습도 보여주고요. 네 마지막에 확실히 무리해서 승부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굳이 공격하지 않고 수비변도의 그런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개막전 올킬에 오창렬 선수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안재성 선수예요. 네, 아 슬래시 킥을 멋지게 지금 자 자격을 시킨 모습이었고 자 지금 안재성 선수 돌아가면서 자 공격기까지 자 초필 쌀기 이후에 자 HP가 많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안재성 선수 지금 네 타이거 킥으로 또 네 슬래시 킥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역시 저런 킥이나 장풍으로 킹이 이제 좋은 네. 경우에는 아주 좋은 퍼포먼스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네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만 또 화면이 넘어가서 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쿨라와 조의 경기로 이제 두 번째 세트에 승리가 가려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네 양 선수가 거의 동등한 그런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길을 먼저 약간 모으는 쪽이 인력 핏살로 한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창렬 선수가 파워게이지 하나를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야 상단과 하단 공격 굉장히 좋아요. 자 승리를 통해서 자 드라이브 캐스까지 자 안재성 선수 자 네 방금 빈틈이 많이 생겼었죠. 위험했어요. 네 자 카운터 이후에 궁극기 네 허리케인 어퍼로 계속해서 견제기 좋고요. 자 아직은 쿨라는 파워게이지가 없습니다. 자 하나 있는 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무방비 상태 야 여섯 개 들어요. 자 여섯 개 깔끔한 공부 나왔죠. 네 방금 초피 쌀기로 이어지는 슈퍼 캔슬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창렬 선수 자 HP가 많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궁극기 위험하죠 위험하죠 위험하죠. 자 8초 시간도 없습니다.
자, 5초. 자, 이렇 시간 끌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기만 해도 이길 수 있거든요. 1초! 자, 이대로! 첫 번째 경기 끝납니다. 네. 안재성 선수가 두 경기 연속으로 정말 영리한 플레이. 네,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잘 이용하는 것이 선수의 지략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안재성 선수가 개막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1회차 경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안재성 선수가 먼저 1킬을 기록하면서 자, 4팀의 선봉작으로 나왔던 오창렬 선수를 끌어내면서 다음 김병희 선수를 맞이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4팀 같은 경우는 벌써 위기에 봉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요. 네. 오창렬 선수가 지난 경기 때 혼자서 모두 쓸어담다 보니까 이번 경기, 과연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김병윤 선수와 또 심리수, 기다리고 있는 심리수 선수가 네. 경기에 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병윤 선수와 안재성 선수의 자, 두 번째 세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윤 선수의 이런 실력은 아직 저희가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네. 경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테나를 선봉으로 내세우면서 네, 또 아테나의 그런 중국류 네 그런 무술들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안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맥시마로는 초반에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확실히 킹에서 네, 본인의 네. 진가가 드러났었거든요. 자, 두 번째 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아테네와 맥시마. 자, 2회 벽치. 자, 안재성 선수 네, 맥시마 너무 좋은데요. 네, 이어서 캐논을 또 적중시키면서 자, 순식간에 거의 HP를 반 이상을 네. 반 정도 깎았습니다. 확실히 평타 자체가 강력하다 보니까요. 네. 몇 대 더. 맥시마 프레스. 자, 2단 콤보까지. 자, 몰리는데요. 자, 김병희 선수가 지금 장풍으로 뭔가 타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잘 막아내면서 카운터. 야, 이어서. 이어서. 캐논. 자, 안재성 선수. 안녕하세요. 야, 정말 영리한데요. 계속해서 상당 공격을 하다가 마무리로. 약발로 하단 공격을 자 이게 1킬을 기록한 선수의 이런 분위기를 빨리 저지를 시켜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또 올킬의 느낌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부터 분위기가 약간의 스멀스멀 이상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김병윤 선수의 엘리자베스 다음 캐릭이죠. 네. 자, 과연 이런 모습을 뭐 아테나 가지고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아테나는 정말 어느 정도 체력을 소진시켰어야 되는데 상대 네? 체력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몇 대 때려보지도 못하고 아마 지금쯤이면은 체력이 거의 다 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두 명의 캐릭터로 세 명의 캐릭터를 상대해야 되는 김병윤 선수의 입장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4팀이 그나마 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아직 신민수 프로가 나오지 않은 점이 또 하나의 그 위안으로 삼을 수 있겠는데 네. 자,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요. 지금 현재 그 2세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죠. 자, 다시 한번 김병윤 선수와 안재성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맥시마로 아테네를 네. 잡아내는 이후의 경기겠죠. 그렇죠. 자, 게임 두 번째 게임 엘리자베스와 이제 네. 맥시마의 경기로 다시 한번 재개가 되겠습니다. 야, 다시 한번 네. 자, 맥시마의 저 콤보가 자, 안재성 선수의 맥시마가 네. 자, 살아나고 있습니다. 야, 1경기에서는 킹으로 몸을 보여주더니 2경기에서 맥시마로 그냥 경기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를. 자, 거의 HP 소진이 없는 가운데 엘리자베스의 네. HP는 거의 다 소진이 됐죠. 그렇죠. 그래도 김병윤 선수의 엘리자베스는 네. 기가 두 개 모인 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초피살기가 연계되는 슈퍼 캔슬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맥시마. 자, 야, 약손으로. 야, 맥시마 이 짝손도 약손이죠. 네. 약손도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3콤보 이후에 이게 맞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스킬을 사용했는데 그 찰나에 또 딜레이를 이용해서 약손으로 마무리하는 맥시마였고요. 자, 김병윤 선수가 약간 웃음을 짓는 것이 안재성 선수는 킹이 좀 잘한다고 이제 전평이 나있지 않습니까? 네. 맥시마에게 이렇게 당할 것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본인이 가장 또 잘 이해하고 있는 네. 킹을 상대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스킬들, 빗살기들의 메커니즘을 모두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맥시마! 자, 다시 한번 또 킹의 HP는 네. 또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아, 그렇죠. 코너로 몰아 넣었었는데 빠져나온 것은 네, 김병윤 선수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고요. 자, 뭔가 기분 탓일까요? 맥시마의 HP는 좀 들다는 것 같아요. 네, 왠지 강화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물론 양 선수가 동일한 그런 캐릭터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네. 맥시마의 확실히 기본 공격력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야! 자! 레오맥스! 이렇게 해서
박재성 선수가 네. 멋진 레오백스로 2킬까지 기록합니다. 아 이거 노렸어요. 안재성 김병준의 점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 안재성 선수 어떻게 된 거죠? 개막전 때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리라고는 거의 기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야 아무래도 안재성 선수가 야외 무대였잖아요. 네. 그런 야외 무대와 또 생방송이라는 이중 부담감이 겹쳐서 경기를 잘 풀어내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경기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벌써 2킬째요? 네 맥시마면 맥시마 게다가 네오맥스까지. 자 그렇지만 4팀 아직 네.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프로게이머 신민수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외모만큼이나 정말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정평이 나있죠. 신민수 과연 오늘의 이런 불리했던 2대0 스코어를 3대2로 역수입하면 또 영웅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3대0으로 올킬을 당하면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신민수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인가. 자 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네. 야 역시 빌리로 계속해서 야, 몰아붙이는 플레이 노련하고요. 자 우선은 초반에 HP에서는 좀 앞서 나갑니다. 네. 자 그렇게 단단했던 지금 맥시마를 상대로 잘,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죠. 그렇죠. 특히나 빌리 상대로는 와 구석으로 핀치에 몰리는 건 좋지 못하고요. 자 역시 브로킹이다. 자 6단 콤보까지. 그렇습니다. 오 위험했어요 방금. 자 그렇지만 맥시마 단단합니다. 자 30초간의 남가운데. 그렇죠. 야 잡혔고요. 자 양선수의 심리전. 야 카운터 펀치 나이스. 자 이건 뭐 한 방에도 아웃될 수 있는 그런 차원. 자 맥시마. 이게 핏살기가 저 핏살기가 카운터로 들어가는 바람에 체력이 그냥 날라가 버렸습니다 한 방에. 자 이거는 또 한 번의 올킬 냄새인데요. 네 이거 지금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래도 아직 침착한 표정 잃지 않았고 평정심을 찾아야죠 지금. 그렇죠. 두 번째 스태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예요. 많은 모든 선수들이 시작 캐릭터로 가지고 시작하는 큐거든요. 자 여기서 맥시마를 잡아냅니다. 역시나 그 신민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얼굴의 표정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뒤에 기다리고 있는 캐릭터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좀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민캐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캐릭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경기 분명히 안재성 선수는 킹을 잘 활용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6개 역시 슈퍼케이스까지. 와 게다가 마무리 콤보까지 이어주고 있고요. 자 역시 프로게이머다운 피지컬을 뭐 여검 예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석으로 몰아넣어서 마무리 되죠. 야 여기서 KO 거의 진짜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 얼굴에 네. 뭐 기분 좋은 뭐 이런 표정도 없고요. 네 안재성이 킹을 그냥 요리를 해버렸습니다. 요리를. 자 이것은 분명히 안재성 선수로 하여금 연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만한 그런 실력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캐릭터가 또 2대1로 분야 상황이기 때문에 안재성 쿨라로 최소한 체력 게이지 절반 이상 밟지 않고 큐를 네. 잡아내야 되거든요. 자 네 번째 여기 분명히 이제 안재성 선수에겐 뒤가 없습니다. 쿨라가 마지막이기 네. 때문에요. 야 상승 현재 좋고요. 자 역시 신민수 선수 이런 피지컬. 자 드래프 캔슬 막아냈어요. 자 이후에 네 잡기 잘 풀었고요. 자 우선은 뭐 야 네 반사까지 신민수 선수는 HP만 좀 빼준다는 생각을 가져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캐릭터 또 하나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체력 게이지 상으로 야 드래프 캔슬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아 이런 피지컬이 들어가서 초피 살기. 네 드래프 캔슬까지. 자 피윈! 네! 자 HP! 아 여기서 피윈! 네. 그렇죠! 체력 게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영리하게 마무리를 귀신 태우기로 마무리한 모습 굉장히 좋았고요. 표정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고통감이지? 하는 그런 표정 짓고 있어요. 역시나 프로게이머는 괜히 프로게이머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재성 선수의 2킬을 신민수 선수가 끊어내면서 1킬을 기록합니다. 네. 확실히 개막전 때 경기를 못했잖아요 신민수 선수가. 네. 그것 때문에 그때 경기 못했으니까 나 오늘 경기 최소한 3경기는 다 할 거야 혹시 이런 생각으로 3세트에 배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1팀은 이제 김상훈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김상훈 선수는 모든 챔피언을 다 갈아치우면서 뭔가 네. 분위기 반전을 깨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경기 때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김상훈 선수 켄슈와 아테나 쿄를 선택하면서 오늘 경기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서 김상훈 선수가 잡아내면은 경기가 끝나는 것이고요. 자 신민수 선수가 그렇지만 너무나 잘 그 피지컬이 살아있습니다. 네 그렇죠. 빌리로도 근데 구석으로 몰리지 않는 켄슈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빌리는 계속해서 밀어붙이려는 그런 플레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캔슈로 갈아탄 우선 김상우 선수인데요. 잘했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캔슈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이해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맹연습을 했겠지만 자, 그래도 네, 신민수 프로의 그런 캐릭터들을 상대하기에는 약간은 네. 우선 신민수 프로는 이런 연속기 다음에 콤보로 이어지는 이런 네. 것들이 너무나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쪽 캔슬들과 네, 연속기 그리고 약손과 약발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줘요. 자, 이런 것들이 프로 선수들은 그 S콘솔에서 나온 패드죠. 네, 그렇죠. 저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훈 선수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역시나 자, 여기서 KO. 네, 조종이 아주 자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그런 연속기와 견제기에 굉장히 능통해요. 네. 그런 플레이 굉장히 잘 보여줬고요. 자, 이런 패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니까 뭔가 조금 더 박진감 넘치고 네. 좀 자유로운 이런 컨트롤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오락실에서의 추억까지 야, 이런 네, 불러일으켰고요. 자, 신민수 선수 매력 있는데요. 무슨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네. 고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어지죠. 야! 역시 초필 살기까지. 네. 순식간에 아테네의 체력이 거의 아웃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빌리에게 구석에 몰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빌리의 초피살기 같은 경우는 붙어있을 때 정말 극대화 효과가 발동이 되거든요. 자, 빨리 빌리를 잡아내는 다시 한번 초피살기 KO! 자, 매력 있어요. 컨셉인가요, 저 선수? 네. 정말 시크한 모습이 매력이고 게다가 시크한 모습과 동시에 정말 잘생긴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후광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신민수 선수가 이거 여골킬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네, 지금 야, 대회 분위기 자체가 한 명의 기세를 끊어내느냐 못 끊어내느냐 아,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 빗나가죠? 다시 한번 이어지네. 맞았고요. 역시 그 패드를 이용하니까 네. 뭔가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그런 캔슬류 스킬들이 굉장히 네, 기회였고요. 자, 신민수 선수 앞에서 저런 플레이를 했다가는 HP 금방 빠집니다. 네, 일단은 쿨은 약간 거리를 야, 네, 드라이브 캔슬 마무리되죠? 마무리! 아, 역시 김상훈 선수도 쿨을 이용해서 이런 드라이브 네. 캔슬 이후에 아주 깔끔한 스킬 연계도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확실히 견제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근접전에서도 나 역시 콤보 플레이는 능하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줬고요. 자, 신민수 선수의 Q 그리고 김대한 선수의 김상훈 선수의 Q죠. 네, 이것도 쌍둥이 대전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위치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왼쪽이 신민수 선수예요 지금. 네, 한번 들어가죠. 오! 자, 슈퍼 캔슬 이후에 이게 몇 콤보인가요 도대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초필 쌓이기로 우선 분위기는 가져왔어요 신민수 선수. 네, 자, 그래도 네, 신민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체력 게이지만 많이 빼놓으면 된다는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기회죠. 자, 슈퍼 캔슬 이후에 자, 마무리 될 수 있겠는데 자, 김상우 선수의 지금 위기입니다. 슈퍼 쌓이기 앞에요. 자, 여기서 신민수 선수가 네. 이거 상대편의 분위기를 꺾어내더니만 2킬을 기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노련한 플레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어요. 이 선수는 세 네. 명의 선수 다 잡아내고 올킬하고 나서 그때서야 미소, 네, 환한 그런 미소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민수 선수가 김상우 선수마저 꺾어내면서 이제 프로 간의 대결이에요. 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 선수의 그런 자존심 대결과 동시에 이 선수들이 또 각종 뭐 국내 대회라던가 국제 대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맞붙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 두 선수의 승부가 네. 어떻게 승리 여신이 웃어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민수 선수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김대한 선수가 이런 분위기를 끊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그 1팀이 패배를 한다 그럼 2패를 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그 플리그에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플리그에서 2승과 2패는 다시 한번 자, 신민수 선수의 빌리 자, 지금 구석에 몰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 네, 그렇죠. 그런데 구석으로 네, 좋아요, 다쿠마. 자, 김대현 선수 다쿠마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 위치 앞으로 네, 다시 벌리는 플레이 좋고요. 자, 역시 프로 간의 그런 대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묘한 긴장감이 좀 흐릅니다. 그렇죠. 자, 이외에 7단 콤보 네, 그 킹오파 대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고수일수록 각종 연속기나 스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작은 견제기로서 사소한 승부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네. 알겠지만 네, 굉장히 간단한 간소한 스킬들로 네,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콤보가 연결되면은 HP가 순식간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자, 그럼 파워 게이지는 하나씩 모아주세요. 네, 방금 굉장히 좋은 시미션 들어갔고요. 공중 자, 여기서 약간 위험했어요. 피해 줬고요. 자, 시간이 없는데요. 자, 2초 1초 체력이 안돼. 하나 자, 누가 이겼죠? 막상 막한데요. 어? 자, 야, 역시 신민수 선수 정말 그 간발의 차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체력 게이지를 정확하게 읽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계속해서 그 장풍을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조금씩 다른 그 에너지 게이지로는 내가 역전당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계산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다이원고로가 출전을 했습니다. 김대현 선수. 자, 다이원고로 자, 지뢰진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줬었던 다이몬고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뢰진이 물론 원거리에서 좋은 경기. 아, 네, 다시 한번 보죠. 빌리. 네, 이어지지 않았고요. 파워게이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오, 위험해요. 자, 이어서. 위험해요. 그렇죠. 좁피사이기까지 이 콤보가 무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석으로 몰리게 되면은 정말 빌리의 좁피사이기가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역시 김대한 선수도 다이몬고로로 침착하게 네. 빌리를 마무리 칩니다. 그렇죠. 다이몬고로는 정말 큰 발로 시작해서 큰 발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큰 발을 얼마나 그 견제기로 잘 활용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또 쉽게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신민수 선수의 큐인데 이 큐가 연속기 이후 슈퍼캔슬. 네. 이게 너무 무섭게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래도. 자, 네. 또 역시 신민수 선수. 네. 흐름을 한번 끊어냈고요. 자, 자, HD모드. 이게 한 번 맞으면 위험해요. 네. 야, 자, HP 빠지는 거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구석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귀신 태우기 한 방에 심각 콤보 들어가면서. 자, HD 케이스도 나왔어요. 네. 야, 여기서 KO. 자, 신민수 선수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정말 쿄가 제 생각에는 주캐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쿄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지금 저 패드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이제 프로 선수들 저런 패드를 이용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양한 조작들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장풍 견제. 네. 자, 매튜어도 분명히 장풍이 길게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또 광범위한 아, 다시 한번 연속기. 네, 초의 그런 연속기들이 야, 이어주죠. 자, 드라이브 케이스 리우에 초패사이기까지 위기예요, 지금. 자, 여기서 김대현 선수가 지면은 이 패를 네. 떠난다고 말씀드렸던 1팀인데 그렇죠. 신민수 아, 자, 슈퍼캔슬 안 들어왔고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마무리 KO! 신민수 드디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신민수 선수 역시 프로다운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영어 네. 킬을 성공합니다. 그렇죠. 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베니마루까지는 턴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빌리칸과 쿄를 이용해서 이런 무표적으로 아, 저 선수 매력있네요. 예, 시크한 모습으로 경기를 영어 킬로 마무리를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4팀은 자, 2승 0패가 되겠고요. 1팀은 0승 2패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4팀은 정말 이제 그 상위 라운드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사실상 거의 뭐 아직 좀 이제 경우의 수를 지켜봐야겠지만요. 사실상 진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반대로 1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점수가 마이너스 4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경기를 굉장히 좋은 스코어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남은 경기의 그런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약간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4팀 우선 오창렬 선수가 개막전에서 올킬을 기록하면서 네. 나머지 선수들은 약간 베일에 좀 쌓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오창렬 선수 위에도 네. 뭐 김병희 선수나 신민수 선수가 정말 매력적인 선수네요. 네, 그렇죠. 김병윤 선수가 물론 오늘은 약간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경기를 처음 이제 데뷔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는 더 좋은 경기를 펼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신민수 프로의 그 실력은 명성보다 오히려 실전에서 더 강력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제대로 보여줬죠. 오늘 신민수 선수의 앞으로의 모습도 좀 기대해보면서 이 선수가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런데 경기 끝나고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아, 그런 모습, 정말 팀의 승리를 확실하게 가져온 뒤에 웃겠다. 이런 마음가짐까지 굉장히 뭔가 매력적인 선수네요. 자, 이렇게 해서 4팀과 1팀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4팀이 3-2로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경기 2팀과 3팀의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